성경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시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대하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뭐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에 흙이나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입니다. 샌들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종이 했던 일입니다. 물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런 일도 있기는 했지만 발을 씻는 것만큼은 종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는 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피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은밀하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종이 없었다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종으로 나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12명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지 않은 채 모두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사이에 서열에 대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누구도 종이 되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옥신각신 싸우는 동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섬김은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 유월절의 만찬을 먹는 자리에는 열두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을 배신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잠시 후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그 순간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도망, 제자들의 부인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람을 너무나 가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섬김이 유동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향한 섬김, 그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오늘도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나를 죽이는 그러한 끝까지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겸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인생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를 새로운 사람, 영성작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지배의 지도력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길이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 낮은 곳으로 나를 끌고 내려가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그 대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직분은 오늘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고귀한 직분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누군가를 다 여러분 섬겨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희생입니다. 이 시베리아의 고산지대에 사는 이 밴딩 줄무늬 다람쥐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천적인 오소리가 접근할 때 위험 소리를 다른 동료들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나는 소리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발각이 돼서 천적으로부터 공격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신호를 보낼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2.5배 더 공격받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줄무늬 다람쥐는 가족과 동료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작은 미물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진정한 섬김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희생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에 어떤 유익들을 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섬기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그 행복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섬기는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깁니다. 선생이 제자를 섬깁니다. 없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늘 내 손에 수건과 대야가 들려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그 앞에 무릎을 겸손히 꿇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으로, 겸손으로, 희생으로 누군가를 늘 섬기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